오늘의 시그널은 I3 시스템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방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I3 시스템은 이제 적외선 눈을 만든 업체죠. 한화 시스템에서 라이다라는 전투기의 눈을 만들죠. 전투기의 눈이 없으면 조종사들이 아무리 실력이 탁월해도 싸움을 못합니다. 라이다 눈의 기술이 뛰어나면은 한 대로 중국 전투기 3대도 격추할 수 있죠. I3 시스템은 국내 유일의 군수용 적외선 영상 센서 양산 공급 업체입니다. 적외선 영상 센서가 있으면 야간에도 그리고 연막이 부러진 상황에서도 악천후 속에서도 영상이나 온도 정보를 획득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미사일에 주로 쓰여요. 미사일이 표적을 따라갈 수 있게 하는 핵심 역할을 적외선 영상 센서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화 시스템이나 LIG 넥스원 이 회사에다가 이 적외선 영상 센서를 공급하죠. 한화 시스템 LIG 넥스원 아까 말한 대로 LIG 넥스원의 미사일 그리고 한화 시스템의 적외선 그 라이더 전투기에 들어가는 아니면은 이 탱크에 들어가는 체계에 들어가는 라이더 이런 것들의 눈 역할을 결국 I3 시스템이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한화 시스템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이런 쪽에서 계속 방산 수주가 나오면 I3 시스템은 자연스럽게 낙수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앞단에 얘기한 것들은 냉각형 센서를 쓰는 것이고 비냉각형 센서는 냉각형 대비해서는 감별 능력이 한 단계 다운그레이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장에선 사용 못합니다. 전쟁을 할 때는 최고의 품질, 최고의 그레이드로 해야죠. 근데 이 비냉각형 센서는 그럼 어디 쓰이느냐? 자동차에 씁니다. 지금 샌프란시스코가 어떻게 보면 구글의 웨이모라던가 이런 것들이 지금 완전히 실험장이 되고 있죠. 결국에 그런 것들이 더 발전을 하면 앞으로 더 뛰어나지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 무슨 뭐 약간 좌회전을 잘못하거나 엉뚱하게 해서 길 안에 서 있거나 막 이런 것 때문에 저 바보 같은 뭐 이렇게 막 비아냥되는 미국인도 있던데 어쨌든 그런 거를 거치면 나중에 완벽한 자율주행 그 시대가 오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또 눈이 중요합니다. 지금 구글 웨이모도 앞에 카메라 어마어마하게 달려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차량이나 산업용 공정에 활용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아까 군수용보다는 가격이 저렴해요. 생산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어쨌든 I3 시스템의 눈, 이게 군수용이든 민간용이든 지금 쓰일 범위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민간 쪽에서는 자율주행이 폭발하고 있고 군수 쪽에서는 방산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쪽을 지금 가져갈 수 있는 양쪽의 이슈를 한 번에 흡수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이 I3 시스템입니다. 네, 자 국내 유일의 군수용 적외선 영상 센서를 개발하고 있는 I3 시스템인데요. 자 가격 전략도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네, 8월 달에 한 번, 15년도 7월 달에 고점을 터치했다가 밀렸죠. 지금 두 번째로 두들기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돌파되면은 또 7, 8년 만에 고점이 돌파되는 상황이죠. 아까 HLB에서 보시다시피 아주 오래된 고점이 돌파됐을 때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가 나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도전에 지금 여기서 같이 매수를 하는 게 첫 번째 고점을 두들기 때보다 이 뚫릴 확률이 높으니까 기다리는 그 시간도 적어질 확률이 높겠죠. 결국에 이 시점에서 만약에 매수에서 성공을 한다면은 윗단에 4만 원 이상을 갈 때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고점 돌파를 할 경우에 4만 원 정도도 가능할 것으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